우리나라는 1910년 8월부터 1919년 3월까지 일제 점령 당하던 중 고종 황제가 갑작스레 사망합니다. 사망의 이유가 일본인에 의한 독살이라는 소문이 퍼져 백성들은 분노하기 시작하고 이때 미국과 러시아가 제국주의 국가에 지배당하는 약소민족을 지원하겠다는 발언을 합니다. 이 발언은 그 당시 한국인들에게 희망의 등불과 같았는데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이 독립의지가 있음을 만천하에 알리자라는 취지에서 3.1운동이 시작됩니다. 시기는 민족 대표 33인이 모여 고종의 장례식이 있는 1919년 3월 3일로 정했으나 장례 당일과 전날은 경비가 삼엄하고 일요일이 껴있기도 해서 토요일인 3월 1일로 정합니다. 그렇게 민족 대표 33인 학생이 주도하에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학생들의 함성이 울려 퍼지게 되는데요. 이후 중소도시를 거쳐 전국으로 심지어는 중국의 오사운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 3.1운동을 계기로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됩니다. 임시정부 수립 후 쓰여진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이라는 문구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즉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합니다. 저에게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은 식민지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으며 우리 자주민족으로서의 의지와 결의를 보여주고 세계 만방의 뜻을 표명하였다는 것에 역사를 제대로 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명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우리 민족의 정신을 본받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